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목에 보셨듯이 오늘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영상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의 상처, 그리고 사람 관계의 상처, 아마 모두가 다 상처일 겁니다. 하지만 가슴 깊이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처는 경제적인 상처보다는 사람 관계의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특히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죠.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먹어서 와서는 사람들한테 서로 정을 주지 말고 그냥 비즈니스로만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행복감과 슬픔을 나누기도 하죠. 자, 오늘 영상 내용 구독자 사연에 대한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주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관계가 있었던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의 사연은 인간관계에 대해서입니다. 7년이란 인간관계의 시간이 허무해지는군요. 알고 지내는 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언니를 알고 지낸 지가 7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네요. 같은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되고 같은 동네에 살게 되어서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저랑 나이 차이는 10년 정도 되고요. 허물없이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 언니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남편 때문에 속상한 것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하며 보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속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언니 남편의 사소한 것까지 말이에요. 그 언니의 남편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심지어는 그 언니에게 폭력 행사까지 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경찰에 신고할까봐 방에다가 두고 못 나오게까지 하였다고요. 그 당시 그 언니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치유 중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언니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폐까지 전이된 상태예요.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때때로 제 남편과 비교를 해서 생각해보니 저도 속상한 것이 많지만 그 언니의 남편보다는 천배, 만배 괜찮더라고요. 그러한 대화를 하면서는 저는 개인적 생각에 비교를 하면서 나의 처지와 입장을 비교해서 나름대로 스스로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많은 대화 속에서 그 언니가 불쌍하고 측은하게 생각되던 날들 속에서 그 언니 답답하다고 하면 바람 쐬러 다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저것 사주고 또한 밥도 사주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빌려주곤 했어요. 그 언니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 셋을 혼자 떠맡고 그 언니는 결국 자기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괜찮지만 이혼할 무렵 무척 힘들었죠. 돈 한 푼 준 거 없이 카드 빚에 그리고 차 할부에 다 책임지게 해버리고 남편은 한국에 잠적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과거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그 언니 사이에 그때 일들이 처음부터 모두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부터 그 언니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갈 때, 병원에서 올 때, 시장 보러 갈 때, 바람 쐬고 싶을 때 등등등 말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때로 힘든 시기가 나도 모르게 올 때가 있기에 그때 당시 그 언니의 사정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에 같이 울고 웃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했었던 세월인데.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까닭은 너무 어이없고 뒤통수 맞았다 그런 느낌? 지금에 와서 보니 저를 알기를 심부름꾼 하녀 그런 정도로 우습게 생각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어느 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언니와 동석을 하게 되었어요. 제 뒤통수 친 그 언니를 A라 칭하고 그 언니를 소개시켜준 언니를 B라고 부를게요. B 언니도 A 언니만큼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혼자 살고 있는 언니였어요. B 언니는 그래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동안 셋이서 만나 놀러 다니고 함께 했어요. 그러던 중에 B 언니가 한동안 텍사스에 놀러가고 저는 저 나름대로 바빠서 B언니와 서로 연락이 다소 줄었고 그 와중에 제 전화번호도 바뀌었고요. B언니랑 연락 못하고 지난 지가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B언니와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의 일을 들었어요. 텍사스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국에 두 달 정도 머물고 다시 왔다고요.
뉴욕에 다시 와서는 A 언니와 만나서 샤핑도 가고 밥도 먹고 자주 봤다고. 그러면서 A 언니 말이 A 언니 아이들이 저를 만나는 걸 아주 싫어한다네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만나주는 거라고. 혹시 B 언니가 잘못 들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확인차 물어봤답니다. 왜 B 언니 만나면서 나에게 내색도 안 했느냐. 아이들이 나를 만나는 걸 왜 싫어하는 거냐고. B 언니 만나는 건 나에게 시시콜콜 얘기하기가 싫어서였고 아이들이 저를 만나는 것 싫어하는 것은 담배 냄새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어이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번개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이 말이 진심일까? 다른 핑계도 많은데? 아니 돈 빌려달라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줘. 드라이브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데리고 나와서 콧바람 쐬줘.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항상 사줘. 참고로 이 언니는 화로에 생갈비 좋아하면서 다른 거 먹자고 하면 됐어 하고 안 가는 그런 식이었어요. 뭐 필요하다고 하면 사다가 집까지 가져다 줘. 맛있는 과일이면 야채 등등 제일 먼저 가져다 줬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아무 말이나 던져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참으로 세상 인간관계 잘할 필요 없고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손절해버리고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무시해버려야 할까 싶네요. 7년의 세월이 참 허무하네요. 아픈 사람에게 나쁜 말은 하기 그렇고 제 솔직한 속마음은 그래 7년 동안 심부름, 하녀노릇, 운전기사 내 돈 써가면서 너한테 봉사했다. 나 같은 사람 어디 가서 찾아봐도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너란 존재 내가 없음으로 해서 많이 불편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지난 날을 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네요. 성인이 돼서 미국 가서 만난 사람들은 정주지 말고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고 많이들 말하고 앞에서는 친한 척하고 뒤에서는 X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경험 삼아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즈니스 상대로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 참 오랫동안 마음과 가슴에 남네요. 네, 사실 이 글 내용을 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 3년, 5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래, 맞아, 맞는 얘기야. 나도 그런 게 있었어. 나도 비슷한 게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민 생활하기 때문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람이 사는 관계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만나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부류가 있었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을 받기만 하고 도움을 요청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상에서의 내용이 그런 사람의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정말 순수하고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으신 순수하신 분이신 것 같고요. 사람이 참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악하다거나 내가 평범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음의 상처도 그만큼 덜하겠죠. 하지만 내 마음이 순수하고 주는 사랑에 더 감동을 하고 주는 사랑에 더 익숙해져 있으셨기 때문에 상처가 더 많이 남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의 글 내용처럼 구독자분께서 그 언니분의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내 남편이 좋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유의 시간도 있으셨다는 점,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하듯이 좋은 과일 있고 맛있는 음식 있고 비싼 화로회와 비싼 갈비를 사주실 때에는 그 당시의 마음은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개인적으로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그 당시에 행복했었던 나의 행복이 있었다면 그 우선의 행복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자 하고 뒤에서 그 고마움을 모르고 또 그 뒤에서 사람의 귀중함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냥 모든 관계성은 마음과 가슴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남겨둬야 될 하나는 내 자신의 그동안의 그때의 행복감만 남겨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분명 살만한 가치는 있는 게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마음, 사연 정말 가슴이 쓰리도록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빨리 치유가 되시고 좋은 사람이 주위에 있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에 지금에 사시면서 뉴욕에 사시면서 또한 이러한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는 여유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사연 분께서 앞으로 비즈니스로 생각하셨으면 되겠다.
모든 사람의 관계는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옳았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뒤돌아보면 분명히 이 구독자분께서는 주변에 사랑을 줄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느끼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사연이든지 저에게 구독자 사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툴툴 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공유의 시간, 그리고 행복감이 있으셨으면 남들과 같이 박수를 치실 수 있는 그러한 구독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